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종교 목걸이 중에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목걸이는 14K나 18K 순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찾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종교 목걸이를 찾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디자인된 민무늬 십자가가 아직도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금으로 만든 기본 민무늬 십자가와 신상품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커팅 십자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금이 가치가 계속 커지면서 주얼리 제품 중에서 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제품도 순금이 인기 있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순금 십자가 목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세 돈, 십자가,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두돈 체인 줄에 한돈 메달을 달아서 완성한 목걸이고요. 왼쪽부터 기본형 십자가와 커팅 십자가, 천주교 십자가, 총 4가지 종류의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기본형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인기 있는 아이였고요. 커팅 십자가 2개가 이번에 선보이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한 돈, 기본형 십자가 메달은 십자가의 길이가 2.5cm, 십자가의 양쪽 넓이가 1.5cm 제작이 되었고요. 전체가 매끄러운 유광으로 처리되어 심플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본형 십자가는 앞면과 뒷면 모습이 같기 때문에 한쪽 면에 의미 있는 문구 각인을 해서 제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기본형 십자가를 선택해 주세요. 순금 한 돈, 커팅 십자가 메달은 십자가의 길이가 2.2cm, 2.2cm, 십자가 넓이가 1.7cm, 1.7cm 제작을 하였고요. 외달 윗면에 반짝이는 손커팅을 하여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의 폭을 다르게 해서 형태의 변형을 주어서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였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면적을 넓게 만들었고요. 넓은 면적에 두 줄로, 한 줄, 두 줄로, 한 줄, 두 줄로 손코팅을 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커팅 십자가 메달의 두께를 키우기 위해서 뒷면을 비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달 뒷면을 비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운 뒷면은 스카시 처리, 파늘된 스카시 처리 또는 빈 공간을 그대로 두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상을 조각해서 만든 천주교 십자가입니다. 개신교와는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상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돈으로 만든 것이지만 예수상의 디테일을 꼼꼼하게 표현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기본형과 커팅형, 그리고 천주교 십자가까지 순금 한 돈으로 만든 십자가 메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종교 메달은 유행이 없고요. 오래 착용해도 부담 없는 디자인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